안녕하세요. 푸른사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물고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물고기가 태국에서 수입한 레드 스네이크헤드라는 물고기예요. 이름처럼 꼬리에 붉은빛이 돌아서 레드 스네이크헤드라고 하는데, 이거를 앞으로 키우면서 성장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걸 크게 키워야 돼가지고 이번에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어릴 때는 꼬리에 이렇게 붉은빛이 도는데, 크면서 고기가 검은색이랑 보라색, 파란색이 섞인 색깔로 변해요. 그래서 커서는 별로 레드 스네이크헤드라는 이름이 안 어울리는 고기인데, 그건 이제부터 키우면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얘네 소개하기 전에 오늘 얘네 먹이를 한번 줘볼 거거든요. 얘네한테 줄 먹이는 꼴뚜기예요. 제가 지금 시장 가서 사온 건데 물에 불려놓은 거예요. 염분이 좀 빠지도록. 이걸 이제부터 줄 거고요. 이 고기에 대해서 이제 먹이 주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이 고기가 재밌는 게 겁이 없거든요. 사람을 굉장히 잘 따라요. 그리고 먹이도 굉장히 잘 먹는 편이고, 보면은 꼴뚜기가 꽤 쫄깃한 편인데 이거를 막 물고 뜯고 돌려가지고 뜯어 먹거든요. 보면 세 마리가 지금 하나를 가지고 나눠 먹는 우애를 보여주고 있죠. 아주 좋은 모습이네요. 위에 한 마리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신경도 안 쓰고 이거 먹어, 이거 이렇게 손짓하면 대충 조금 알아들어요. 아닌가? 못 알아먹나? 이거 먹으라고. 이거 먹어. 이 레드 스네이크헤드가 이제 해외 가물치인데, 사실 우리나라 가물치만큼 사나운 종류가 많이 없거든요. 전 세계에는 이제 스네이크헤드라고 해서 가물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국내 가물치는 알거스라는 종인데, 진짜 성격이 우리나라 가물치가 독보적으로 사나운 편이에요. 그래서 북미 같은 데 가서도 깽판을 칠 수 있는 거고, 근데 가물치를 제외하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성격이 드러운 고기가 뭐냐라고 뽑으면은 보통 가물치 중에서는 이 레드 스네이크 헤드를 뽑거든요. 스네이크 헤드 중에서는 레드 스네이크 헤드가 가물치 다음으로 승질이 드러워요. 가끔씩 수조도 깨기도 하고 사람 손도 물기도 하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겁이 없죠. 그리고 되게 이뻐요. 어릴 때 특히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닥에 돌아다니는 물고기들이 또 보이는데, 그래서 얘네 먹이 먹는 거 좀 보여드리다가 보여드릴게요. 이 바닥에 노란 고기들 보이시나요? 여기 이 노란 고기들이 알비노 세네갈이라는 종류예요. 고대어 중에서 가장 개량이 많이 된 고기인데, 이거는 알비노 세네갈 롱핀이에요. 진러미가 길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알비노 세네갈 숏바디고, 굉장히 살라미 소세지를 닮았어요. 실제로 이제 이 체형 때문에 많이 죽는 고기인데, 원래 물고기가 기본적으로 구멍 같은 데에 들어가서 많이 숨어 있거든요. 파이프 같은 거 넣으면 거기 숨어 있는데, 얘는 숏바디라 등이 이제 봉긋 올라와 있고 몸이 짧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 파이프에 들어가면 껴요. 그럼 껴서 죽거든요. 죽는 이유는 그냥 껴서 죽는 게 아니라 저기 물속에서 숨을 못 쉬어요. 폐로 호흡을 해야 되거든요. 주기적으로 숨쉬러 올라가야 되는데 숨쉬러 못 올라가가지고 죽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아픈 고기예요. 저는 설마 물고기가 그럼 뭐 바보 같은 이유로 죽을까 했는데, 제가 옛날에 다섯 마리를 샀는데 다섯 마리가 다 같은 이유로 그날 죽었거든요. 파이프를 각자 들어가서 살라고 다섯 개를 딱 넣어줬더니 각자 들어가서 죽었더라고요. 전 진짜 문화 충격이었어요. 이런 고기가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고기예요. 볼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네요. 먹이를 좀 더 줘볼게요. 근데 꼴찌가 비싸긴 한데 애들이 잘 먹네요, 생각보다. 이게 한 근인가 한 된가 그게 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한 봉지였나? 되게 비쌌는데, 근데 생각보다 잘 먹네요. 가끔씩 줘볼만 할 것 같아요. 솔직히 거의 국밥급 가성비인 미꾸라지를 주다가 주면은 진짜 마음이 아파서 못 줄 먹인데, 먹이 반응 자체는 괜찮네요. 비싸고도 안 먹는 여러 가지 먹이가 있는데, 돼지머리라든가. 오, 참고로 이 세네갈이랑 고기는 이거 못 먹어요. 이거 뜯어 먹어야 되는 먹인데 얘네는 뜯어 먹는 걸 거의 못 하거든요. 저렇게 둘이서 물고 돌려서 뜯는 경우가 있긴 한데 거의 먹는 동 마는 동이고, 이거는 그냥 우리 귀염둥이 레드 스네이크 헤드들 먹으라고 준 거예요. 그리고 레드 스네이크 헤드가 다 자라면은 보통 수조에서 70cm에서 80cm까지 자라거든요. 그럼 진짜 수조에서 거의 답이 없게 강해져요. 엘리게이터 가도 못 건드는 고기거든요. 뭐 승질 머리가 센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기가 센 것도 있지만 이제 파워 같은 거나 이제 이빨이라든가 이런 게 남달라서, 기본적으로 물속에서 이 레드 스네이크 헤드를 이기는 고기는 많이 없어요. 해봤자 이제 동사이즈 울프피시들이 좀 씹어먹는 편이고, 나머지 고기들은 굳이 레드 스네이크 헤드를 건들질 않아요. 진짜 여러 가지 고기랑 같이 이제 같이 키워봤는데
유일하게 울프만 레드를 보면 가만히 못 두더라고요. 울프는 때려 보고 나서 이제 상대방이 이제 안 덤빈다, 상대를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신경을 안 쓰는데, 자기가 때려봤는데 얘가 좀 개겨본다 그러면은 끝장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레드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울프한테 개기다가 결국에는 죽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곡이에요. 얘네는 성장이 빨라서 이제 한 세 달 정도 지나 있으면 한 30cm까지 커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 지금 피라루쿠랑 같이 키우려고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피라루쿠가 도저히 피라루쿠끼리 키우면 먹이 많은 게 잘 안 나와서 이제 같이 키우려고 넣는 거예요. 게다가 얘네가 사료도 먹고 잔반도 먹고 뭐든 잘 먹는 고기라 솔직히 잔반 처리하기도 생각보다 괜찮아서, 물론 잔반을 처리한다는 그 조건하에 다른 것도 다 잘 먹기도 하지만, 원래 잔반 처리 고기들은 잔반만 먹어야 되는데 얘네는 처음부터 지들이 다 먹거든요. 그래도 금방 소화하고 떨어진 먹이들을 주워 먹기 때문에 저는 잔반 처리 어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 그리고 굉장히 삐짝 마른 개체들이 있는데 저거는 제가 뭐 꿀꿀 굶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만 굶기면 저렇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하루 굶긴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먹이가 많이 쌓여있는데 먹이를 왜 계속 주나 싶으실 텐데, 물고기들 중에서는 습성이 명확해서 바닥에 떨어지면 안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라있는 애들은 떨어지는 이제 도중에 있는 먹이들만 찾아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먹이를 저렇게 조금씩 줘보는 거예요. 떨어진 거 안 먹는 애들은 다른 물고기가 들고 수면까지 이제 들고 올라오면 그때 뺏어 먹는 경우도 많아요. 오, 우리 황금 소세지들 먹으려고 애쓰고 있네요. 굉장히 귀엽게 생겼죠? 저게 다 큰 거예요. 이 알비노 세네갈 슈퍼디가 폴리프테로스 중에서 가장 작다고 표현을 하는데, 원종 중에서 제일 작긴 아는데 개량이 되면서 작아진 케이스거든요. 이건 이게 다 자란 거예요. 지금 제 손가락이랑 비교하면 이만하거든요. 이거는 한자 수조에서도 평생 키울 수가 있어요. 여튼 그렇고요. 오늘 영상 요 레드 스네크 애들한테 이제 레드 스네크 애들 간단하게 소개하고 밥 주는 영상이었는데요. 얘네 사이즈 좀 더 커지면 제가 피라루크랑 합사해서 막 사료도 주고 막 개구리도 줘보고 이상한 거 주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볼 거예요. 그때 되면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리고요.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먹이 많은 거 다 나온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